네. 작심 3일을 넘어서 우리 이제 4일째 여러분들,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함께 달려오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파이프라인 우아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맨 뒤에 이제 다 내용은 끝났고, 이제 결론해서 또 다른 어떠한 스토리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요거는 한 5분? 5분 정도? 10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150페이지에서 마지막까지 167페이지까지 10분 안에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 읽으신 후에 맨 뒷페이지 하얀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오늘 날짜 쓰시고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느낀 거한 줄도 괜찮고 두 줄도 괜찮고 세 줄도 괜찮아요. 내가 10년 후에 2024년 5월 4일 날 내가 이 책을 읽었어.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런 걸 느꼈어. 그냥 한 줄이라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좋은 메시지, 여러분들이 읽었던 메시지들을 마지막에다가 한두 줄 정도만 적고 저는 6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어느 정도 읽으셨을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조금 마무리만 하고 여러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사자님들 이름 바꾸기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 처음 들어오신 분들 같이 좀 만나보고 싶은데, 이 옆에 땡땡땡 이렇게 내 화면을 터치하면 그점세 개가 있거든요. 거기를 클릭하셔서 이름 바꾸기, 내 이름, MBA 기수, 그리고 혹시 MBA 안 하신 분도 있어요. 그냥 책만 읽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입교 전, 뭐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소개해주신 상위 PD 분, 아시는 분들만 이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상위 뭐 PD 이런 거 몰라. 그러면 그냥 옆에 입교 전,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여러분들 만나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처음에 우리 파이프라인 우아의 처음에 이제 스토리에 나왔던 어떤 파블로와 브루노에 대해서 이제 쭉 스토리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실질적인 인물처럼 얘기했던 부분이 실리콘밸리에 아주 잘 나가는 두 친구, 임원이었던 이두 친구가 월급이 두배 올랐을 때 여기에서 결국은 한 명은 야 우리한테 또 이런 행운이 오네라고 했지만 한 명은 두 배만큼 월급이 두 배가 올라서 너무 좋았지만 두 배만큼 일을 해내야 됐고 두 배만큼 결과를 내야 됐고 그래서 또 뭔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한번 일한 거에 대한 시간을 투자한 거에 대한 한번 대가를 받는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있어서 좀 뭔가 지속적이고 인쇄소득 파이프라인 같은 깔았을 때그 지속적인 물만 틀면 콸콸콸콸 나올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남는 시간 틈틈이 당장의 소득, 당장은 좀 피곤했지만 그렇게 준비했을 때 결국은 엄청난 어떠한 그 결과를 한번 일하고 지속적으로 뭔가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 부분에서 155페이지에 여러분들하고 이 책에 어쩌면 마지막 또 우리가 적용해야 될것 같거든요. 155페이지에, 다시 이제, 우리 폴이 브루스를 찾아가서 내가 그동안에, 남들 쉬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매일 자신의 멘토와 대화하는 것, 물론, 주말 교육에 들어가 사업 교육을 익혔습니다. 새로운 파이프라인 까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자기 개발을 위해 책을 읽었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파이프라인을 깔고 있는, 그 작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멘토가 추천하는 테이프를 들었고, 저희 그룹 시스템에서는 유튜브를 들을 수 있게끔, 이거는 이제 예전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20년이 넘은 책이다 보니까, 이때는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녹음 테이프를 듣고 다녔거든요. 저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또 바뀌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사람을 사귀는 법이나 동기부여를 하는 법, 그리고 사람과 우리가 사람에게 이 비즈니스를, 이 제품을 권하는 그러한 일이다 보니까 꿈을 일깨우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의 반대와 저항에 대응하는 법.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 파블로가 처음에 이렇게 비즈니스를 브루노에게 얘기했을 때 엄청나게 너왜 그런 헛짓거리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아 그래 나 헛짓거리하면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그 반대에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시키고 기다림을 갖는 어떠한 그냥 갖는 거니 안 갖는 것이 아니라 반대와 저항에 대응하는 법 사람들이 자신의 좋은 점을 스스로 이끌어내도록 가르치는 법 폴은 점점 그 일이 좋아졌고 자신감도 붙었습니다. 즉, 자기 자신과 자신이 누리는 기회,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폴에게 낯선 분야였지만 지식과 자신감이 늘어나면서 그의 인터넷 파이프라인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일의 꿈은 오늘의 희생 위에 실현된다. 오늘 내가 어떠한 대가집을,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라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이런 파이프라인 까는 단계는 어렵지만 깔아놨을 때 정말 멋진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네 번째 줄.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노력에 비해 결과물이 훨씬 더 크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은, 폴과 브루스 중에서 만족하고 즐기면서 살았던 브루스는 늘 해고당할까봐 걱정하고 예민하고 두려웠고 건강도 좋아지지 않았지만 폴은 비록 그몇 년간의 어떠한 대가지불을 할 때에는 많이 어려웠고 수입도 일시적으로 줄다 보니까 두려웠고 또 어때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뭔가 놀림을 받는 것 같고 뭔가 반대의 저항에 의해서 두렵고 이런 마음들은 있었지만 결국은 그 시간들을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그리고 다시 우리 파이프라인 우아에 나왔던 파블로처럼 폴 역시 우리 브루스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죠. 야, 나랑 이거 하자니까 그때 하자 그랬잖아. 빨리 지금이라도 하자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랬어? 너나 놀리는 거야? 너 이제 좀잘 나간다고 놀리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160페이지 어쩌면 이 책의 결론인 것 같거든요. 160페이지. 아니, 너 놀리는 게 아니라 진심이야. 자네에게 좋은 사업 기회를 주고 싶다고. 인터넷 파이프라인으로 시스턴 인터내셔널을 그만둘 만큼 수입을 올리기까지 2년 정도가 걸렸어. 난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 특히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신개념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지 깨달았어.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 팀을 만드는 법, 성장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키우는 법을 알고 있다고. 나는 나와 파트너들이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계속 구축하도록 해줄 훌륭한 시스템을 알게 된 거야. 브루노가 조용히 있자 폴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겐 파이프라인 파트너가 필요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자네에게 가르쳐 줄게. 물론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아. 대신 내가 가르쳐 준 시스템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칠 거야. 결국 전국 신개념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지. 나아가 전 세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거야. 제가 오늘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20대였잖아요. 제가 처음
레아텍 만나기 전에 이 책을 처음 만나고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했던 게 24살 때부터 시작을 했고, 또 저희 남편도 나이가 많았던 게 아니라 27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26년의 시간, 그러니까 이 책을 거의 초창기 제가 24살 그 무렵에 이렇게 제가 그 자료상에서 처음 이 책을 읽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20년이 훨씬 훌쩍 넘는 그 시간 동안 제가 사람들에게 오랜 경험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알았나 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지난 20년 넘게 그냥 지속적으로 하고 다녔던 말들 한번 일해서 한번 대가집을 받는 거 그걸로만 일하면 나중에 노후를 우리가 준비할 수 없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아무리 전문직 당장 자영업에서 큰 돈을 번다 하더라도 큰 물통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더 씀씀이는 커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더 빨리 더 우리가 파이프라인이 필요해요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리고 본업이 아닌 다른 잡을 갖고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언제 그러면 나는 이거 전업으로 해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저는 그냥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지금 하는 일에 수입이 비슷해지거나 아니면 그 수입보다 늘어났을 때 조금이라도 넘겼을 때 또는 내가 충분히 지금 파이프라인을 어느 정도 구축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어떠한 자금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그냥 저는 그냥 제가 오랜 경험에 의해서 얘기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이 책을 이번에 뭐 수십 번 읽었겠지만 이번에 또 다시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처음 첫날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사는데도 허덕이는 이유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돈을 벌지 못하는 돈을 버는 방법은 간단하다. 특히 그냥 돈이 아니라 백만장자가 되는 백만장자가 되려면 정말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소득이 계속 지속적으로 밤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미국에서도 나오고 뭐 어디 전 세계에서 뭐 나올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까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방법은 첫 번째가 돈을 버는 방법을 이해하고 그걸 따라하고 그리고 그걸 따라하는 걸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뭐라 그랬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복제해 나가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결국은 이런 방법을 알고 있어도 이해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알아도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책 읽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음성화를 듣는 게 너무 힘들어. 성공한 사람들하고 모여서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미팅 참석하는 게 너무 싫어. 그리고 내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내가 배운 이것을 누군가한테 알려야 되는데 난 두려워서 알리지 못해. 그리고 그들을 꾸준히 이렇게 뭐예요? 꾸준히 그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를 시켜야 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배우고 내가 그것을 따라하는 어떠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맨 마지막 이 책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155페이지에 나왔던 얘기와 160페이지에 결국은 신개념의 파이프라인, 우리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책을 단순히 그냥 알리고 뭐 먹고 쓰고 이게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지속적으로 크고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깔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우리에게 마무리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요, 내가 한번 읽을 때와
두번 읽을 때와 세번 읽을 때, 저는 이 책을 정말 여러 번 읽고 이 책에서 나왔던 어떠한 멘트들, 이런 것들을 그냥 실질적으로 제가 만나고 있던 저희 오빠한테도 얘기해주고, 저희 뭐 아는 친구한테도 얘기해주고, 잘 가는 옷가게 사장님한테도 얘기해주고, 그냥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나면서 이 책을 내 걸로 만들어서 움직였고, 또 그렇게 얘기해서 이 책이 정말 너무 대단한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자고, 같이, 그리고 한번 나눠보자고, 그렇게 해서 이 책이 저한테는 엄청난 그런 사업을 일으키는 도구로 저에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간단한 책이었기 때문에 4일 동안 이렇게 완독을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첫날 얘기했지만 읽고 끝나는 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느꼈고 내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한 가지라도 적용하는 내가 책이라도 꾸준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맨 뒷장에다가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22년 10월 20일 날 다시 읽었을 때 PPT를 이 책을 읽고 강의를 언제 어디서 강의를 할지 모르니까 PPT를 잘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소홀했던 것 같다. 당장 100권을 주문하자.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리고 23년도에 2월에 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고PD 세미나에 적용해 봐야 되겠다. 파이프라인을 왜 만들어야 하는가? 파이프라인의 위력이 무엇인가? 어떻게 깔 것인지에 대한 하우, 노하우와 시간을 레버리지한다라는 개념을 많은 사람들에게 쉽고 편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강의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또 그냥 하나하나 내가 적용해 나가야 될 것을 여기에다가 적어 놓는 습관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전체적으로 내가 느낀 소감 적용할 것도 좋고요. 또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내가 이 미라클 돈독 참석하시면서 느낀 소감도 아주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MBA 기수를 바꿔주지 않으셔서 우리 김명숙 사장님께서 입교 전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직 저희 뭐 MBA도 채 듣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미라클 돈독 참석하시고 느끼시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소감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경주에 살고 있는 그 소기자 공태문 사장님이시고, PD님은 최창호 사장님이십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늦춰서 첫날은 못 들었고요. 그래서 서명우 사장님이랑 유튜브로 시청을 했고, 두 번째는 책은 못 봤지만 또그 시간 조금 저거해서 하고, 어제하고 오늘 두 번째 제가, 첫 번째 그냥 제가 훑어 그냥 제 나름대로 읽었고, 요번엔 두 번째 읽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 자기 개발을 할수 있는 이 모임, 돈독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분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아, 이런 그룹 모임도 있었구나. 저도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말 가치 있게 사신 배재원 사장님을 보고 정말로 많이 배우고, 이런 정말 아부가 아니에요. 저렇게 너무 정말 같은 여성으로서 매력을 느꼈어요. 정말 너무 매력적이시고 롤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책의 내용도 좋았지만 제가 두 번째 책을 제가 줄 거는 부분을 또 사장님께서 한번더 이렇게 그 부분을 짚어주시니까, 어머, 나도 조금 책을 읽는 법을 아나, 아니면 나만 이렇게 똑똑은 아니지만, 어머, 나도, 어머, 사장님이랑 같은 부분, 이게 너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좀 전에도 줄 끊는 부분에 사장님이 딱두 가지 짚었는데, 한 곳은 저랑 똑같아, 한 곳은 제가 줄을 못 쳤는데, 아, 이 부분 다시 한번 하고, 어쨌든 동기부여와 꿈을 일깨워주는 이런 법을 배울 수 있는 이 돈독에
또 메나테크를 만난 것에 정말 제 자신이 탁월한 선택을 했다는 것에 제 자신이 정말 기특하다, 잘했다, 정말 저한테 칭찬해주고 싶고요. 저는 사장님이 정말 그 먹을까 굶을지라도 책을 100권을 그때 사셔가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 주위에 정말 5권 지금 구입해서 지인들한테 진짜 이렇게 저도 책을 좀 읽는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읽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 돈독을 배워나가면서 더 인내하고 또 따라하고 지속적으로 이 메나테크 인을 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이 모임을 하면서 많은 이렇게 사람 관계 이런 걸 정말 더 많이 배워서 성장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부가 아니신데 진심이신데 처음 이렇게 아직 MBA에 입교도 안 하셨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메나테크 사업을 조금은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두 번 읽으면서 느끼는 소감과 어쩌면 우리 이 비즈니스는 이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왔을 때 칭찬해주고 아이들이 또 오고 싶게끔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면서 이렇게 말썽장이 아이들도 이렇게 이 안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이 선생님이 하는 일이고 또 옷가게 주인도 예쁘게 보이게 코디를 해줘서 옷을 파는 일이고 모든 일들이요 어쩌면 누군가에게 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누군가를 가슴 뛰게 만들어줄수록 정말 그 업에서 어떤 업이든지 간에 성공할 수 있는 일이란 성공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명숙 사장님께서 이렇게 이미 저는 이 일의 프로라고 느끼는 사람이고 당연히 리더로서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아부가 아니신데 이렇게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이런 얘기로서 저를 또 내가 이 미라클 돈독하는 게 너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시켜줄 수 있는 이런 말과 또 칭찬과 격려 이거 보니까 우리 김명숙 사장님은 정말 그냥 그 부분이 타고나신 분이세요. 그냥 누군가에게 늘 아마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건강과 재정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이 메나테크의 도구를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 너무 멋지고 선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 정말 멋지게 탄탄하게 파이프라인을 깔 수 있는 멋진 멘토로 성장할 거라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김명숙 사장님 혹시 우리 덕산에서 그 만나는 고피디 세미나 함께 하실까요? 그때 너무너무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명수 사장님 고피디 세미나에서 뵙겠습니다. 꼭 아는 척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정말 신이 나는데 이게 뭐 신나게 하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서로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 분 더 만나볼까요? 아까 김금난 사장님 63기세요. 제가 아까 화면에서 뵀던 것 같은데 김금란 사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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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컴퓨터가 좀 말썽을 부려서 좀 버벅거렸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네. 도와주셔서 괜찮고요. 네. 속하자. 안아주세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울컥해지고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일단은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아주 작지만 저한테 조금씩 변해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제가 좀 늦잠이 많은 편인데 아침 한 5시 반쯤 되면 눈이 떠지는 나 자신을 보고 참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책을 많이 읽는 편이 아닌데, 이렇게라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책을 읽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이 대견하다는 조금씩 큰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좀 안주하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맨나테크로 인해서 제가 또저 자신, 제 자신도 개발하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 해줄 수 있겠구나 이런 용기가 생겨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침마다 배주원 사장님 목소리가 너무 이뻐서 책 읽을 때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실 때마다 깊숙이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참이 시간이 감사하고 소중하다. 그리고 이번 이게 파이프라인의 우아 이거 끝나고 나서도 앞으로도 계속 이 돈독에 참여할 거고요. 이거로 인해서 제 자신과 많은 것들이 좀 변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정말 책을 혼자 읽기도 힘들고, 또 책을 많이 읽는 분들도요, 내가 읽다 보면 핸드폰 오고, 또 누가 말 시키고, 또밥 달라 그러면 밥 줘야 되고, 정말 어딘가에 집중해서 나만의 시간을 이렇게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2023년 1월부터 시작했던 이 미라클 돈독 기적을 일으킬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미라클이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이게 책을 읽지 않던 분들에게도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고 또 책을 읽으면서 내가 또 핵심적인 부분들을 또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고 또 같이 읽으니까 더 힘이 나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진행하는 저에게도 엄청난 에너지고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김금란 사장님, 비록 아주 작은 변화라고 했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정말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런 시간이셨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김금란 사장님이 수용 능력이 어마어마하세요. 내가 이 정말 3일, 우리가 30이란 것도 아니고 3일, 4일 이렇게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울컥하고 내 인생에서 안 좋아하는 인생에서 내가 남은 인생을 이제 좀더 영향력 있고 좀더 멋진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먹은 그 자체만으로도요.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 많은 이들에게 진짜 이렇게 나처럼 뭐 그냥 평범했지만 이렇게 많은 변화가 됐다라는 어떠한 뭐 정말 스토리를 나눌 수 있는 많은 이들에게 어쩌면 더 멋지게 동기부여해 줄수 있는 정말 좋은 멘토가 될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우리 김금란 사장님도 우리 고피디 세미나에서 뵐수 있는 거죠? 이번 달에는 제가 좀 힘들고 다음 달에는 꼭 참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 일이 있으시구나. 네, 네. 뭐, 전 일이 있으면, 뭐, 정말 우리가 또 얼마 안 되시고, 이제 MBA 패스트 트랙 하시면서 그렇지만, 저는 이번 주제가, 고피디 세미나 주제가 파이프라인이거든요. 정말 이걸 깔고 준비하는 어떠한 진짜 지금 모든 강사들이 여기에 포커스 하면서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진짜 소중한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가보지? 이번 달은 못 가. 이렇지만 내가 정말 방법을 찾아서라도 한번 꼭 이번 달에 우리 덕산에서 꼭뵐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주 뵙겠습니다. 김금란 사장님 화이팅입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최상순 사장님, 63기, 아까 입장하셨는데요. 최상순 사장님, 최상순 사장님, 63기세요. 혹시 마이크,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미라클 돈독 참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소감 좀 나눠주세요. 제가 원래 말주변이 별로 없어서, 저는 저기 그 일전에 4월 13일 날인가 고피디 세미나 갔을 때 진짜로 그
마이크를 그 700명 앞에서 이렇게 붙잡고 얼굴이 하얘졌다고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웃음을 드렸던 최상순이라고 합니다. 아, 저희 그 스폰서는 임수경 사장님이시고 저희 상위 PD는 송경옥 PD님이십니다. 저는 현재 그 30년 차 그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저기 그 파이프라인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은요. 일전에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송도 그 또 까먹었네. 아, 송도에 갔을 때 거기 그 이명진 우리 대표 사장님께서 하신 말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가족과 나와의 어떤 꿈과 행복을 위한 도구가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 어떤 도구가 지금 내 직장인 현대엘리베이터였습니다. 저 지금까지는 한 30년 이상을 근데 이제 우리 그 배지원 사장님하고 같이 그 이렇게 돈독을 그 시행하면서 같이 보면서 느끼 파이프라인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저도 이제는 한번 이제 정년퇴직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이런 어떤 파이프라인을 한번 형성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메나테크 어떤 가족분들이 이 메나테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나와 가족의 어떤 꿈과 행복이 함께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느꼈고요. 앞으로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상순 사장님 말씀 못하신다고 했는데요. 우리 잠깐만요. 우리 제 컴퓨터를 누가 지금 막 만지고 계세요. 다른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상자님 말씀 못하신다 그랬는데요. 우리 이름 말을 잘하는 것보다 아까 우리 폴리 브루스에게 진심으로 내가 이 파이프라인을 왜 깔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내가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최상수 사장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나 꽉꽉 눌러진 어떠한 진정성, 진심 이런 것들이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우리는 유창하게 멋있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 내가 이 책을 읽고 진심으로 전하고 내가 이렇게 배운 것을 진심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우리 최상순 사장님에게서 얼굴이 하얗게 되셔서 스피치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멋진 정말 리더로서 전반전도 정말 많은 이들에게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멋진 일들을 해오셨지만 남은 인생에 정말 많은 이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멋진 리더로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최상 사장이 이번 달에도 고피디 세미나에서 뵙는 거죠? 아유, 요번에 죄송합니다. 요번에 사실은 우리 그 조카 결혼식이 11일 날 11시에 서울에서 있는데 사실은 제가 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임수경 스폰서님이 저번 그 고피디 세미나 때는 데리고 갔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일이 좀 생겨서 그래도 한번 네. 방황을 네. 보고 최대한 한번 참석할 수 있는 방황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00% 오신다의 한 표입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최상 사장님 하루라도 결혼식은 참석하시고 하루라도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첫날, 둘째 날도 너무 둘째 날이 정말 이번에는 중요한데 어쨌든 저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또 하나 했던 게 제가 그
종갓집 맏며느리였거든요. 맏며느리 아니라 며느리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종갓집이었어요. 그래서 제사가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는 그 제사를 극복하는 게 겹치잖아요. 세미나하고. 그리고 또 행사도 많아요. 결혼식도 많고. 특히 5월이나 10월이나 이렇게 이제 겹칠 때. 근데 제가 했던 일은 꼭 정말 반드시 내가 가야 되는 결혼식은 항상 10만 원을 더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전날 가서 구조하면서 제가 진짜 너무 중요한 안 가면 안 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미리 찾아뵙다라고 얘기 드리니까 훨씬 더 좋아하더라고요. 밥값도 안 나가고 부조도 더 하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었냐면요. 많은 책을 읽으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꿈이 아나운서인 적도 있고 또그 저기 뭐였죠? 변호사인 적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 학교 성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많은 꿈을 우리가 꾸잖아요. 근데 제가 9시 뉴스 진행하는 아나운서 보면서 아, 되게 멋있다. 다시 태어나면 저런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9시 뉴스 앵커는 애가 아파도 9시 뉴스를 진행하겠지? 그리고 엄마 생일이어도 9시 뉴스 진행하겠지? 내 생일날, 남편 생일날, 시어머니 생일날도 분명히 아나운서는 이해해줄 것 같, 이해해주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제가 이제 가까이 지내고 있는 승무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도 역시 비행에서 제사가 있다고 돌아오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주관을 가지고 내 미래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리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그런 과정들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물론 저 역시도 성공하기 전에는 저희 엄마가 아유 그놈의 세미나는 뭐 맨날 똑같은 말 하는 거를 뭘 그렇게 들으러 가냐고 저희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성공하고 나니까 언제 시간 되냐고 저한테 오히려 항상 물어보는 그러한 주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어떠한 내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최장수 사장님 전 반드시 뵐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또 이명숙 63기 이명숙 사장님 네, 마이크, 안녕하세요. 마이크 해제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미라클 둔둑 참석하게 하셨는데요. 간단한 소감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원웅 사장님 소개로 네, 맨하테크를 만난 네, 이명숙이고요. 네, 상위 PD님은 윤채영 PD님이십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늘 미라클을 처음 만났는데요. 그동안 참석은 못하고 어저께 책을 보게 돼서 이민호 사장님 통해서 책을 받아서 오늘 처음 이렇게 오게 됐어요. 네, 그런데 긴장도 되고 어저께 배지원 사장님 그 강의하시는 거에 너무 스펀지처럼 막 온몸이 다 흡수가 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듣고 오늘 배지원 사장님 만나게 된다는 그 마음으로 사실 잠잘못 잤어요. 그리고 알람을 맞춰놓고도 계속 일어나게 돼서, 네, 오늘 이렇게 참석하게 됐는데요. 아, 사장님들 말씀하시는 거에 너무 제가 기가, 말씀들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기가 살짝 죽어있는데요. 용기를 내고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어저께 받아서 뭐 깊이 읽지도 못했고, 예, 그런데 그냥 말씀, 하시는 모든 거가 이 책을 다본 것처럼 잠깐이지만 그렇게 제 귀에 이렇게 들어오고 마음으로 오게 됐고요. 말씀하실 때이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그런 우리 사회에서 돌아가는 모든 그런 인터넷이나 모든 그런 유통들이 아, 이런 거였구나. 잠깐이지만 아, 이런 그림들이 아, 이런 거였구나 하고 제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맨하테크에서
완전 초병아리로 있지만 아, 이렇게 해서 알게 되면 아, 이 세상 속에 제가 들어가서 아, 그동안에 막연했던 그런 것들이 아, 제가 또 배우면서 더 크게 확장도 되고 그러겠다는 그런 마음에 아, 제가 더 설레고 그러고 또 사장님들 보면서도 저 연세에도 이렇게 열심히들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에 제가 막 더 긴장도 되고 더 기쁘고 그래요. 그리고 배전 사장님 보면서 아까 어떤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 저런 분이 계셨구나. 저렇게 많이 알고 저렇게 발전돼서 저 위에 상위에 계신데도 어쩜 저렇게 소탈하게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진심으로 오게끔 이렇게 해주실까라는 걸 정말 놀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뵙고 나니까 더 많이 더 매력으로 제가 알게 됐고요. 더 배우고 싶은 그런 욕심이 더 생겼습니다. 앞으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참여하고 배워서 고피디 가거든요. 그래서 네, 고피디 가서 더 많은 거 배우고 제가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사장님 고피디에서 진짜 너무 반갑게 만나고 싶고요. 말씀 못하신다 그러는데 한 말씀 한 말씀이 귀에 그냥 쏙쏙 들어오세요. 말씀하시는 톤도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이런 내 진심이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말씀이 정말 많은 이들에게 굉장한 정말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머지않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우리 이명수 사장님의 멋진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는 멋진 강의도 반드시 하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이명수 사장님 앞으로 더 멋지게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늘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두 분만 더 뵙도록 할게요. 우리 63기 서그라나 사장님. 서그라나 사장님. 제가 몇 번 뵀었던 것 같은데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미라클 돈독에도 참여해 주셨는데 소감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살고 있는 서그라나입니다. 제가 미라클 동독은 출근하는 시간하고 많이 맞닥뜨려가지고 못 들어봤는데 오늘은 다행히 쉬는 날이라 좀 죄송해요.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돈독이라는 거를 몇 번 참여하면서 아 혼자 책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같이 들으면서 이 책 읽었던 느낌이 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느낌 받아들여지는 게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아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저도 좀 더 많이 배워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과 책을 처음 저희 상위 스폰서님한테 받아가지고 이런 책이 있었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잘 해볼 수 있는지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앞에 못 봤던 돈독 내용들은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책도 좀 많이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많이 전해주고 같이 저도 이렇게 조그만하게 돈독 모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실시간 참여는 못하더라도 챙겨보면서 돈독도 좀 더 많이 배워가고요. 이번에는 이제 연차를 못 바꿔가지고 고피디에는 못 가지만 다음에는 미리 일정이 좀 빨리 나오면 제가 미리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다음에는 꼭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그라나 사장님 지금 아마 하고 계시는 일이 분명히 물통을 이렇게 옮겨야 되는 일이셔서 시간적인 자유라던가 이 책을 나누는 이 시간에 벌써 일어나셔서 일을 준비하시고 굉장히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사장님에게도 방금 얘기하셨는 나도 빨리 이런 독서 모임을 만들어 봐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시는데 너무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이제 막 미라클 돈독 경험하시고 나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빨리 미쳐서 많은 분들과의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인사이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서그라나 사장님, 앞으로 빨리 물통이, 무거운 물통이 빨리 내려놓으시고 멋있게 파이프라인을 같이 깔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늘 기다리고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한 분 우리 62기 강순미 사장님 정말 폭풍성장하고 계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강순미 사장님 마이크 혹시 켜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2기 권영찬, 저기 상위 PD는 권영찬 강희숙 사장님이시고요. 하이 PD님은 허성숙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두 번째 돈독을 하는데요. 지금 63기 님들은 말씀도 잘 하시는데 저도 열심히 강의 듣고 유튜브 보고 이러는 거는 잘하는데 이렇게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그 배지원 사장님처럼 이렇게, 그리고 저도 이번 파이프라인 우아를 통해서 그 155페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아, 이 시스템이 너무 지금 우리 메나테크에서 하는 시스템하고 너무 똑같아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저도 조금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돈독을 통해서 너무 많은 거를 배웠고, 제가 책을 읽었을 때는 핵심을 몰랐었는데 이렇게 같이 읽어주고 또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체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순미 사장님 너무 늘 응원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정말 비록 목소리에 떨림이 있으시지만 우리 비즈니스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오늘도 몇 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유창한 어떠한 말을 하는 아나운서나 강사가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 내 진심으로 이렇게 내가 변화되는 나의 삶을 한 명 한 명에게 전달을 하시는데요. 이 짧은 시간 지금 1분도 얘기 안 해주시는 이 시간 동안 우리 강순미 사장님의 목소리와 그 떨림에서 많은 이들에게 그 진심이 그대로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강순미 사장님도 비록 지금 이 떨림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굿멘토가 되시는 정말 훌륭한 사업가로 성장해 나가는 거 믿어 의심치 않고요. 앞으로 이 미라클 돈도 정말 함께 오래오래 같이 할 수 있기를 늘 응원하고요. 고피디 세미나에서도 꼭 뵙겠습니다. 강순미 사장님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만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분 아침마다 넥타이를 매시고 항상 사무실이신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이 새벽에 어떤 분들 또 시작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우리 김철호 사장님 혹시 마이크 켜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네, 벌써 출근하셔서 항상 저 모습으로 지금 미라클 돈독을 참여하고 계세요. 네, 초대해서 네, 같이 이 새벽에 계시기도 하고요. 네, 미라클 돈독 참석한 소감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철호입니다. 제가 네. 지금 저 전문 세 번째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 비플랜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 메나티프에 집중하기가 좀 힘들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우리 스폰서님이나 여러분들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일을 하면서 지금 메나티프 일을
하시는데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내가 그 동독을 통해서 제가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네, 이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우리 사장님 모습 보면서 어쩌면 우리 이 우아에 나왔던 파블로처럼 또 마지막에 우리에게 또 마지막 메시지를 줬던 폴이 처음 스마트밸리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에서는 정말 멋지게 성장을 이루고 멋지게 일을 하시는데 새롭게 이렇게 이 비즈니스를 파이프라인을 까는 새로운 일을 했을 때 처음에 막 손도 까지고 이렇게 뭔가 어디를 파야 될지도 모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잘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졌던 어떤 스토리 우아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 사장님의 모습이 마치 폴처럼 느껴졌어요. 스마트밸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프로지만 이렇게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만나서 이렇게 많은 이들 앞에서 줌을 켜서 또 나의 어떠한 이 감동을 전달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 김철호 사장님에게는 또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낯선 일인데 저는 정말 우리 김철호 사장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많은 이들에게 많은 이들 앞에서 정말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멋있게 강의할 수 있고 또 많은 비전들을 정말 그들의 가슴을 제가 예전에 저희 송도센터에서가 한번 뵀을 때 사장님의 어떠한 그 말씀에서 그 진정성이 느껴졌던 부분이 제가 이렇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40대, 50대, 60대 남성분들이 가슴이 뛰면 안 되는 구조잖아요. 다른 여자, 보통 와이프를 보고 가슴이 뛰진 않잖아요. 그런데 보통 예쁜 여자를 보거나 이럴 때 왜 가슴이 잘 안 뛰는 사실은 우리 세상에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구조인데 저는 이 맨하택을 만나고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가 책을 읽고 이렇게 서로가 진정성 있는 이러한 것들을 나누면서 가슴이 뛸 수 있는 이 문화를 가졌다라는 게 저 역시 저 혼자 만든 건 아니지만 이 문화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성을 잃어가게 만들고 지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분들에게 희망이 없고 막막한 이런 세상에 작지만 우리의 이 정말 나비효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30명, 40명 모여서 책을 이 줌에서 모여서 읽게 됐는데요. 저는 이 파이프라인을 깔았던 파블로와 시작했던 파블로와 또 폴처럼 이 돈독, 이 미라클 돈독이 비록 비즈니스의 어떠한 가장 기초적인 자기개발의 영역이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전국에서 우리가 200명 또 300명 그리고 전 세계까지도 정말 미국 LA에서도 참여를 하시고 호주에서도 참여하고 계시고 지금 그렇고 있잖아요. 이 전 세계에 이 파이프라인을 깔릴 수 있도록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거라는 비전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이 책에서 나왔던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답이 아니라 정말 똑똑하게 우리가 정확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시스템을 모방해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꾸준히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건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 혼자 모든 것들을 파블로나 폴처럼 깔아야 한다라면 너무 두렵지만 우리는 이렇게
주의 해피하우스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점을 다 함께 채워줄 거고요. 또 내가 전달한 그분들이 그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주면서 가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정말 멋지게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제일 신나는 일은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겨서 고피디 세미나에서도 꼭 뵙게 되는 거 너무 기쁠 것 같고요. 다음 달 또 더 멋진 모습으로 새벽에 1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사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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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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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호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